방에선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대동강변의 아침 고요를 깨우는 부지런한 이들도 보인다. 한참 짓고 있는 고층 건물 뒤로 보이는 평양 화력발전소 굴뚝에선 연기가 부지런히 뿜어져 나온다. 양각도 호텔은 여의도처럼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섬에 세워진 평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호텔이다. 이제는 슬슬 나가볼 시간이다. 아이 못생긴 사람 낳고 저는 미나에게 김선재입니다. 갑자기인데 신문일입니다. 이렇게. 신문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쭈쭈쭈쭈쭈쭈. 아유, 박명일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북단 중 KBS의 안내를 맡은 북측 수행원들. 이들은 열흘 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된다. 여기. 회사문 여기. 아, 개선문 이쪽에 있네요. 방에서 내다본 평양 곳곳이 어딘가 확인도 해봤다. 선생님이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하면 좀 자주 어디서 만나자 약속 많이 잡으시는 곳은 어디예요? 번화가? 번화가라고 해야 될까요? 평양대학장 앞에. 평양대학장이 어디 있어요? 평양대학장이 중부역에. 인민대학당. 비록 계획표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일정이지만 말문이 트이면서 서로 조금씩 가까워진다. 첫째가 비서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가 군대 이야기, 둘째가 체육 이야기, 셋째가 군대에서 체육 이야기. 똑같아. 북측이 준비한 공식적인 첫 일정은 무엇일까? 최근 조성된 화려한 여명거리와 영생탑을 지나 인민문화예술공연장 425 문화회관, 세련된 원통형 아파트가 돋보이는 광복거리, 그리고 북한 최고 높이의 마천루 유경호텔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눈을 사로잡는 것은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들이다. 18년 전인 2000년 생방송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진행하며 평양에 한 차례 와본 전인석 아나운서. 그때하고 또 많이 달라졌네요. 물론 이런 개선문은 똑같지만 주변 분위기라든가 사람들 분위기가 10년이 강산이 한 번 변한다면 두 번 변했는데 여기는 한 세 번, 네 번 변한 것 같은 느낌. 60m 높이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북측이 자랑하는 개선문. 안내원이 그 내력과 의미를 열정적으로 해설해준다. 1년 2개월입니다. 북과 남, 남과 북의 체육인들의 민족적인 슬기와 그 기대 역시 세계만방에 떨쳐갈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맞은편에 위치한 김일성 경기장.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조별리그가 한창이다. 본격적인 개막 전인데도 경기장을 찾아 예선 경기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는 북한 주민들. 최근 북한에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면 주로 인터넷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TV로? TV 신문. 네. 그러면 그 북쪽 방송에서 스포츠 관련 뉴스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죠?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심도 그만큼이고요.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만큼 충족시킬 만큼. 그런데 이때 이게 점점 실수율이 많고
11m 골 차이 좀 있으면 실수인거 많다거든요. 여자 축구 선수단의 북측 수행원과 무심코 이야기를 나누던 한준이 KBS 축구 해설위원. 북측 여자들도 싫어한다는 체육 얘기에 빠져든다. 그럼 메시, 로날드 다음으로는 누가 많이 알려져 있나요? 수아레즈, 뭐 네이마르, 로날드하고 베일하고 한 팀이지 않습니까? 리얼 마드리드에. 로날드 다음에는 제 눈에 들어온 게 베일이 들어온 팀에서. 네. 리얼 마드리드 팀에서. 로날드가 최근에 리얼 마드리드를 떠난 건 아시죠? 네, 당연히. 네. 로날드가 없으면 베일이 더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진짜 전문가적인. 아, 로날드가 없으면 베일이 더 잘할 수 있다. 아. 네, 네. 로날드 같이 있으면 조금 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보통 내공이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게 되는 남과 북. 어느덧 서로 박수까지 쳐주고 있다. 평양에서의 주요 일정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 남이나 북이나 공통적인 화제는 바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 서울 냉면은 어떻습니까? 만든 방식 같습니다.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 면도 우리는 하얀색이죠. 약간 밀가루 뭐지? 밀가루. 그러니까 메밀만 있는 그 순메밀 맛인데 약간 평양냉면은 전분이 조금 들어있는? 면이 좀 전분 들어있고 쫄깃쫄깃한. 드디어 불붙은 남북 냉면 자라. 선전을 아주 그냥 확실히 하십니다. 아니, 그냥 엉덩 잡아야죠. 뭐죠? 사실 좀 다른 뭔가 좀 무슨 막 그런 거예요? 블리자스만 필수. 그래서 불수만 먹고 그러고요? 네? 다른 요리도 국수 먹을 때는 차복 먹지 말아요. 왜 국수만 먹기? 아, 국수 먹으러 갈 땐 작정하고 물을 덜 마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